갑골문, 계문, 계각, 치커, 색인 글자란 거예요. 상조 후기의 왕실용 전복기사, 이건 일기예요. 점치고 나온 이야기와 그날의 일들, 거북이 껍데기나 짐승뼈의 색인 건데요. 그래서 여기엔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책 고전의 이야기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혀 상나라 실록 비슷한 거예요. 이건 1899년에 청나라 망하기 전에 나온 거로 봐요. 하남성 안양시 하북과 접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하남성 안양의 은허 인수라는 곳에서 왕릉이 우수수 발견된 거예요. 여기가 상나라 수도란 거지요. 하남성 맨 북쪽이에요. 중복되지 않은 총 글자 각각 수로만 5000자가 안 돼요. 이집트 신성 문자는 총 1000여 개 글자예요. 저게 뼈 조각들의 글자들이 써진 건데요. 이 그 조각들이 대략 15만 개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글자들은 4,500개래요. 저기서 3분의 1만 해독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즉 3,000개의 글자가 아직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이 문장으로만 보면 갑골문 한 글자를 해석하는데 10만 위안의 돈이 든대요. 1위안이 지금 200원대니까 한 글자당 2,000만 원, 3,000 글자면 공이 3개 더 붙으면 600억 원, 3,500자를 해독해야 한다면 700억 원 들 거라는 거고요. 앞으로 강말약 꼬머러가 모택동보다 한 살 많아요. 이 모택동이라는 정말 천하의 말종을 이념의 시대 때 위인전으로 띄우던데요. 참 기가 막힌 미개한 거지요. 이 조선 민족 이념이란 게 김일성과 더하여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거. 이 조선빠는 이들은 정말 역사를 부정하는 이들이걸랑요, 이들은. 이젠 이들이 자기 이념족들의 반하는 이야기하면 그것만이 역사 부정이라 범죄자 낙인 찍겠다는 거죠, 앞으로. 역사 부정법을 만든다면. 열심히들 하세요. 그냥 말이에요. 총으로 쏴 죽여요. 적폐들을 살려주면 뭐하냐고요. 당신이 판사하고 당신들이 니네법 연구회를 만들어서 당신들이 처벌을 해요. 적폐 처벌단을 만들어요. 해서 그냥 쏴 죽여요. 진짜 죽이고 광장에서 걸어서리 생중계를 해요. 그럼 니들 역사를 부정할 애들이 없어져요. 열심히들 해요. 그렇게 자유를 말하면 그것도 쏴 죽여요. 자유는 적폐니까. 위대한 조선이라 지폐 들고 맨날 절하라. 법도 만들어요. 이 광말약이 꼬머러가 문혁대 이야기 넘어가고 참 비참한 건데요. 저 문혁이란 건 얘들이 이용하는 게 여론재판, 인민재판, 이 조선 땅 선동놀이 하면서 여론몰이 해대는 얘들은 반드시 공산사회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 미개한 나라라서 공산사회가 다 어울려요. 자, 이 광말약 이 사람이 주관해서 나온 책이 갑골문 합 집이에요. 광말약이 죽고서 나온 1978년에 죽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본 조각수는 총 41,956편이에요. 이 뼈조각들을 다 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총 편집자가 돼서 어마어마한 작업인 거고 헌데 저게 15만 개 조각 중에 3분의 1이란 거지요. 저게 다 해석이 된 것도 아닌 거고요. 갑골문이 재밌어요. 이 땅에 우리말도 저기서 나왔어요. 우리말 어원의 힌트가 다 저기에 있어요. 저걸 말하는 인간들이 없는데요. 어질인 이야기 했지만 이 모양이 갑골문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유일한 저 글자 모양이 한 덩어리의 뼈조각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 어질인이라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인정을 안 해요. 다른 의미의 글자 모양이란 거예요. 갑골에 있다는 건. 금문이란 게 명문, 종정문이라고도 하는데 쇠금자를 붙이는 거고 주물로 찍어내거나 청동기에 새긴 문자. 이 금문이 크게 네 종류예요. 상나라 금문, 서주 금문, 동주 금문, 진한 금문. 상나라 금문의 절대 다수가 상나라 말기이고요. 기원전 1300년 직전후에요. 여기 글씨체는 갑골문과 유사한 거예요, 이건. 대신 이 획의 굵기가 얇고 미세하고 직선이 많고 하는 차이예요. 갑골문 뼈의 글자들보다 상나라 금문의 그 폰트체는요. 전서, 전체, 대전과 소전으로 분리하지만 이 소전이란 건 진시황 통이라고 나온 폰트예요. 대전이 주선왕 기원전 800년 전후 때 나온 거고 태사라는 문서 담당 사마천도 이 태사였고 주선왕 때 태사직이었던
주라는 사람이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주문이라고도 해요. 서주의 금문 명문이 대전체다라고도 말을 못해요. 저 금문 글자들은 보다 장식적이고 문의를 중시하는 거고 그래서 별도로 금문이라고 구분을 해요. 대전 소전하는 이 전이라는 글자가 웃긴 건데요. 이건 갑골에 등장 안 해요. 전서체에나 나오는 거고 대나무 죽에 돼지예요. 돼지 씨에 위 네모가 머리이고 저 돼지는 괴사, 점풀이예요. 대나무에 쓰여진 점풀이. 이 극동은 점치기에 미친 나라고 저 당시에 대나무에 점풀이를 쓴 글자 모양이 짧은 돼지털 모양인 거예요, 저게. 아무 곳에서도 설명이 안 되어서 내출이에요. 돼지 씨라는 건 짧은 꼬리라지만 얘들 해석에서는 저건 꼬리가 아니라 돼지 털이에요, 털. 점치는 게 깡통에 종이에 써서 뽑으면 거기 써진 게 길이고 흉이에요. 예전에는 대나무 짝대기에 쓴 걸 사람들이 뽑은 거고 그 글자 모양과 유사한 거예요. 태사 주가 만든 주문이란 게 그래서 전서라고 한 것이고 후대에 괴사, 점을 푸른 거예요. 이 괴란 단어도 최근에 전국시대의 글자를 찾았는데 즉 오래된 글자가 아닌 거고 설문해자에 시초, 전복, 휴구, 시초점으로 치는 결과의 길과 흉, 이 주역이라는 게 시초점이고 시초라는 풀이 있어요. 나중에 주역설할 때 하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주역이란 점놀이를 여전히 숭상질 해대며 가르치는 게. 분자가 인자이고요. 분자는 용눌 어언. 분자는 말할 때 눌하라가 아니에요. 이 앞에 욕이에요. 강한 의지예요. 말은 반드시 눌하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이 눌이란 건 금문에 나와요. 갑골엔 없어요. 청동그릇에 새겨진 거예요. 금문에 나오니까. 소심내향이라고 풀어요. 이건 말 더듬이고 말 못하는 거예요. 군자는 말을 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더듬고 됐습니까? 하민설이 더듬더듬 하라는 거예요. 언난, 말하는 게 답답 어려운 거예요. 말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 안 나와요. 교원영색 선의인, 교원하고 영색한 자는 인하지 않다. 이 교원이 교라는 건 이건 기민, 민첩, 재빠름의 성질이 있는 다용도의 도구 더하기 경보를 날리는 뿔호가 제가 이 앞에 이 내용을 생략을 했어요. 보도의 지혜로 창조하는 노동이며 통신 공구예요. 보도화된 기술이에요. 이 교라는 건 교원하는 인간치고 인한자가 드물다. 교원하지 말라. 말을 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게 고대 그리스 로마의 교육의 전부는 말하기예요. 유럽 중세 천년의 대학 교육의 전부도 말하기예요. 표현하라. 저 궁극의 신적인 오브젝트를 로직으로 표현해라. 말하라. 이 여기서 나온 게 프로그래밍 언어고 컴퓨터고 AI예요. 이 극동은 말하지 말라. 되도록이면 어눌에 버버버버 대라. 참 미개한 거예요. 저딴 걸 지금도 가르치고.